게임 TV. 뭡니까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 일단 축구 얘기하기 전에 또 깔 거 좀 까고. 네. 재팬? 네. 요거는 시청자분이 누가 주신 건지 알아? 저도 야 주마다 뭘 붙여 요즘에. 아 요거는 근데 일요일에 네. 직접 와서 그냥 주고 가셨대요 시청자분이.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네. 놓고 가요. 닉네임도 안 얘기하고. 닉네임이 시청자분인데 네. 일본어랑 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니 뭐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 모르. 아, 잠깐만 이거 포탄 같은 거 아니야? 전폭협회로 왔네. 홀스액자 뭐 이런 거.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네. 전폭. 운영이라면 위험하지 않나? 이거 신고. 이게 써 있는 게 일본이라고 써 있고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일본의 뭐 각 지역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또 이제 네이티브 일본어 직원이 꽤 있습니다. 강키도 읽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이거. 그치, 이거 개봉하는 거야? 한자. 네. 네? 한자는 안 돼. 한자는 안 돼? 아, 안 돼. 저 회화는 됩니다. 카스테라 같은 거래요 이게. 저 여행 가서 택시 기사랑 얘기했어. 뭐야, 알면서 왜 물어봐. 카스테라요? 어, 그렇죠. 어. 뭐 카스테라. 모른 척 하더니. 뭐, 에이. 아 이거 까기 전에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재미 없잖아요. 전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저게 대단한 거죠. 이거 뭐야?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제 책상에 누가 던져놓고 왔더라고요. 마니또 같은 거 아니야? 난자 마니또. 그러니까 전폭협 전국 폭도협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큐베가 보낸 주고한 거 아니야? 낮게임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이 쫄은 거야. 한 명 난자가 걸려서 난자한테 이런 걸 이제 선물하는 거지 매주. 그럼 왜 난자만 줘? 자네들은 싫다고. 거부? 아, 포장지를 다 막 지지껴놔요. 아, 막 지지면 안 되나? 아니 먹으라고 보내신 거라가지고. 이쁘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 과자 세트 같은 거네. 세트 같은 거네요. 들어봐, 들어달래. 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막 도라에몽 먹는 빵 같은 것도 있네요. 아... 배가 너무 불러서. 어 근데 일본 여행 갔는데 거기는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어? 일본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뭘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그 뜯어볼까요? 맛있어. 뭐 하나라도 먹어보시죠. 네. 뜯어봐. 알겠습니다. 아 당신 뜯으시죠. 네. 아유. 네 이거는 난자 따로 주신 건 아니고 그냥 저희 네, 먹으라고. 네. 이거 네. 주신 거예요. 맞아, 일본은 편의점만 가서 맛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 진짜 무슨 야 뭐하냐 이 놈들아! 거맨더 뭐냐? 뭐하냐? 어 냄새난다. 저한테 뜯어온 거를. 어 과장에서 혼나네요. 어 냄새. 뭐 역시 뭐든지 맛있는 건 형님 먼저지. 네. 꺼져. 유지를 주고 있어. 동안 유지하라고. 아, 요런 게 들어있네 또 이건 뭐야? 별사탕. 알약인가? 먹지마. 두나 니트 딱 써있네. 방부제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두나 니트라고 여기 써있어서 이거는 아니고 비누같이 생겼잖아. 어? 말랑말랑하네. 비누? 어. 주워봐. 이거 뭐야? 호빵? 먹어보신 거 하나 먹어봐요. 이거는 팥 들어있는 거겠지? 저는 뭐 딱히 뭐지? 되게 이거 인절미가 생겼는데? 어 떡꼬치네요. 인절미 꼬치처럼 생겼네요. 반만 주라. 와 중국 과자가 진짜 맛없더라. 걔네들은 뭘 먹어도 맛없어. 이상해 걔네들. 아 말 꺼내지마. 토나와 진짜. 저 월병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아, 제가 그 선수 숙소 가가지고 그 팬이 보내주신 중국 과자 뭐 이런 거 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없어요. 형 중국에 음식에 마약 넣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이거 안 된다고 걔들. 하나 골라봐. 그러니까 뜯어줄게. 뜯어봐 먹어봐. 그래. 아니 나 배불러가지고. 그거 뜯어. 나 너랑 반반 먹어. 어? 냄새 좋아. 바닐라 향. 빵이네. 카스테라 같은 거 빵이네. 다른 생각 뭐지? 어, 이렇게.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네. 먹어봐, 먹어봐. 다시 먹어봐. 홋카이도. 어, 이거 떡꼬치가 떡꼬치네 말 그대로. 인절미 꼬치. 이거는. 카스테라 느낌이야. 어, 맛있게 생겼네. 괜찮네. 괜찮네. 먹고. 아, 또 가고 싶다. 먹고 남는 거 홀씨 자리에 두면 되니까. 아니 뭐가 들어오는데? 슈크림 같은 거 들었어요. 아... 슈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데? 이건 내가 이거 먹어볼게요. 어 맛있다. 이거 반만주 같은 거네요 이거는. 역시 일본이지. 근데 모양이 좀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표지는 병아리처럼 나와있거든요. 잔인해. 근데 이걸 먹어요? 이거 지금 생겨먹은 거는 뭐 고대 이집트 같은 느낌이에요. 돼지코처럼 생겼는데? 돼지코네 돼지코. 돼지네. 돼지네요. 네. 돼지가 돼지를 먹고 있네요.
그럼 안 되지. 그래. 맞아. 먹고 돼지. 그 옆에 거 중요한 거 뭐예요? 아 이거는 저도 아직 이걸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뭔데요? 익명의 큐베팬의 선물. 그러니까 일본 현지 같은 데서 좀 보고 사오신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름이?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블랙 머시기 아니에요? 아 뭐 아시나요 혹시? 얘 성우가 쿠기미야리 아닌가? 나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레디언이? 저도 안 봐서. 비타는 네. 아래 비타. 아 성우가 쿠기미야리는 맞을 거예요 근데. 네. 비타. 그래서 그 이제 뭐 꽃기 같은 데서 나온 것들. 보내주신 거고 하나만 더. 아 그거 뽑기로 하는 거네. 어렸을 네. 때 100원 넣고 뽑고 막 그랬는데 안 들려요. 캡슐 잘 뽑아요. 그거 캡슐도 중요한 거니까. 아우 아 맞아 일본 가면 뽑기 엄청 많더라고요. 길가에, 열어봐도 돼요? 길가에 뽑기 네. 진짜 많아. 설명서도 있어? 열어봐. 아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의 포장 기술이 어우 일본의 포장 기술 그렇게 되게 눌러서 여는 거 같은데? 네. 포이포이 캡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조그매요. 귀엽다. 네. 열쇠고리 같은 건가? 머장님 나왔네. 얘 어떻게 열었어? 내가 이꺼라 가지고. 그 앞에 그 길다란 거 클릭하면 열리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 가서 사면 싼데 그래. 우리나라 사면 다 창렬이더라고. 아 맞아요. 아 비행기 값 유통값이 있으니까. 네. 아 진짜 비싸요.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종이. 이제, 네. 아이돌 마스터 번외격 쿠치마스에 나오는 이제 쿠치마스는 뭐예요? 쿠치마스라고 쬐끈한 캐릭터들 나오는 게 되게 귀여운 거 있어요. 네, 거기 나오는 이제 마코치 페이퍼 토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페이퍼 토이, 페이퍼 토이. 네, 마코치라는 캐릭터를 이제 또 종이를 모델 만들어 줄 수 있는 키쿠치 마코토였나? 어. 키쿠치 마코토요. 키쿠치. 아, 네. 정확해? 네. 제 마코피라. 요거 하나요? 요거랑 이제 뭐 핸드폰 클리너 같은 건지 뭔지 배지 액정 클리너?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런 상품들이 어 이거 지금 그래서. 만들 수 있겠는데? 축구 어? 얘기할 때 만들어줘요 그거 이거 안 만들 거예요? 이것도? 아니 뭐 만들려면 만드는데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래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꽂는 거 같은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제가 이제 축구를 좀 보고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 축구 피규어를 저도 한번 사보려고 축구도 뭐요? 피규어가 있어요? 선수 피규어 우리 형 피규어? 반할 이런 피규어 약간 뭐 호날두 이런 피규어 그런 거 있잖아요 호날두 이런 피규어 뭐 그런 거라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식으로 나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공식이 아니고 뭔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팬메이드?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퀄리티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호우 피규어 이런 거 나올 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구단에서 만든 유니폼 같은 건 사실은 뭐 그대로 나오는데 피규어 같은 게 공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걸 살 텐데 저렴한 거 막 7,000원, 9,000원 막 파는 거 조그만 거 있는데 얼굴에 안 닮은 것도 많고 닮은 건 막 사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싼 거 사야지 근데 비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비쌀 거 같은데 그런 건 있으면 뭐 비싸더라도 뭐 이거 뭐 가격 이 정도 하겠죠 아니 근데 실물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실물 피규어는 좀 비싸겠죠 좀 조그마하면 그래도 좀 저렴하니까 8분의 1 사이즈 한 30만원 이렇게 할걸? 그 정도라도 저는 뭐 사고 싶어서 누구 사고 싶어요? 1순위? 뭐... 긱스? 아 근데 뭐 유명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메시 뭐 네이마 MSN 뭐 해가지고 지성파 질라탄 같은 거 사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죠 사고 싶은 데가 좀 없더라고 찾아보는데 대신 유니폼 덕질할 수 있으니까 유니폼 뭐 네, 또 가서 사야죠 또 아스날 가서 사야죠 아 크리스타라치 축구 공도 있잖아요 공은 안 사요 뭐하러 사 그런 거 유니폼은 뭐하러 사 그냥 유니폼은 나도 입을 수 있으니까 공은 안 찰 거니까 축구하면 이제 안 찰 건데 아, 공을 맨날 봐 공 인구 맨날 바뀌고 거기 뭔가 선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선수 사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EPL 다른 팀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관심 있을 만한 내용만 다룬다고. 카메라 커져 자르면 안 돼요. 합니다. 네. 한국의 PD님이 이제 리버풀 팬. 잘라도 되는데. 그렇죠. 피디가 이제 리버풀 팬. 잘라. 야, 자르라고 여기. 왜 잘라요? 콥등인데. 콥등 왜 콥등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뭐 이유가 앞에 콥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 뭔지 까먹었네. 맹구처럼 부르는 거예요, 리버풀 빠를. 리버풀이 이제 뭐 유로파에서 1-0으로 승리하고 맨시티에게 3-1로 패배를 하면서. 리버풀이 뭐 됐죠. 아이고. 저봐, 저 멘트 봐. 아쉽지만 뭐 더 강해질 리버풀이야. 리버풀 어쨌든 저기서 이제 종료. 저게 몇 위예요 그러면 유로파에서? 뭐 몇이야? 순위가 없어요 아예? 유로파 아까 그러니까 챔스 토너먼트 아니에요? 챔스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2강인가 16강인가? 어. 그럴 거야 아마.
이제 16강 올라가. 아, 16강. 리버풀이 그래서 맨유랑 붙어요. 16강에서. 유로파에서? 예. 네. 어... 박살 나는 거지 뭐. 리버풀이. 네. 자, 그리고 맨유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아, 반복. 어머, 승현맘. 블로그에 올리실 거예요? 아, 여기 안경 같은 거 올려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찌 써놓고. 네. 아, 요게 좀, 예.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마틀란을 5-1로 꺾었고요. 그리고 또 아스날을, 예, 전문가들은 무승부 아니면은 아스날 이긴다라고 대부분 예측했어요. 경기 전에만 하더라도. 유스 썼다면서요? 유스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어. 다 부상이었어요. 심지어 저 유로파리그에는 그 전방에 이제 루니가 부상이라 이제 마샬이 들어가게 됐는데 마샬도 이제, 예, 연습 그 몸풀다가 부상당해서 부상 맞아 그거? 아 진짜 부상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래시포드 선수를 썼는데 이 선수가 또 하드캐리하면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래시포드가 지금 아스날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역시 새로운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시 이 순열 맨유 유스 시스템의 순열들이 지금 뭐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유로파에서 맹구대 갑버풀이 붙는다. 아, 저런 것들 되게 악의적인 네. 거잖아요. 명장 반아랩했던 팀의 부인, 기존 선수 써먹을 줄 모른 부진, 에라 모르겠다 유스 기용 잘함, 근데 경질. 아, 그러니까 저걸 리버풀이 이제 그 PD가 만들었는데 네. 리버풀도 반성해야 되는 게 퍼거슨 감독이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뭐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근데 그걸 최초로 깬 게 이제 수아레즈라고. 예, 리버풀에 있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 이쁘네요. 나가자마자 귀신같이 아, 심장이 안 좋아. 저기요 죄송한데 저럴 거면 뭐랑 같이 방송해요. 야, 간만에 맨유 좀 신나서 말 좀 많이 하겠다는데 아, 들어줘줘. 딴소리 하죠. 들어줘줘. 아, 이런 거 아직 존중해주지 않았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예, 이거 눕동 이거 얘기. 아, 뭐, 왜, 뭐, 그렇게 했어요. 예. 네. 강의하면서 들어 누웠는데, 뭐, 이기고 있으니까. 아,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거였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어,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합성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귀엽잖아. 지하철에서 많이 봤는데, 지하철에서. 귀여워. 귀엽잖아. 어. 예, 그렇습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가 얘기가 없는데,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아스날이 2-0으로 이제 패배했고, 뭐, 그런 경기가 있어요. 네. 유벤투스와 또 이 비겼고, 미네니. 3월 11일! 16일 홈앤어웨이로 맹구와 야! 리버풀은 왜 리버풀이고 맹구는 왜 맹구냐? 저게 문제야. 어, 자막 쓰든가. 아... 네. 맹구 대 그래도 리버풀 갑버풀이라고 안 썼네. 무슨 갑버풀이야. 로또풀이지. 로또 안 터졌네 이번엔. 진짜 멸망전. 유로파 멸망전이 네. 리버풀이 승리면 본전. 여분이 패하면 우리 반할 감독님. 저거 이제 그 캐러건가 그 있어요. 그 리버풀 출신의 그 수비수인데 이제 해설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기면 이긴대도 좋고 리버풀이 져도 반할이 남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리버풀 팬은 무조건 이득이다. 네, 뭐 그렇게 네. 얘기한 건데 바다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어쨌든 정 들었네. 네, 네 미운정이 무서워. 그럼요, 그럼요. 받은 거예요, 이것도?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늘 앞으로도 이제 쭉 네. 가지 않을까. 축구 이제 그만하죠. 부침도 아니고 이제 원래. 또 자랑하고 싶은 거 네. 없나요, 매니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리버풀이랑 붙을 때는 유스 대신에 부상했던 친구들 나올 거 아니야, 줄줄이. 부상이 그렇게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엔 유스를 그냥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 리버풀을 상대로. 어쩔 수 없잖아. 스쿼드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 네. 그러면은 이겨도 이득? 저도 유스? 아,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롤러 때문에라도. 이제 그만 얘기하고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 같이 아, 알 수 있는 얘기들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NBA 때문에 사실 요새 난리예요. 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저도 NBA는 전혀 관심 없어요. 네. 미친놈이 나왔습니다. 네. 스테판 커리라는 오. 미친놈이 나왔어요. 미쳤네. 미국인인가요? 이거 완전 미쳤네. 120 기록들이 대충 쭉 나온 게 128경기 연속 3점 슛. 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많아요. 그래서 단일 정규 시즌 3점 슛 기록이 1위가 스테판 커리 288개 아직 늘어나고 있고 2위가 스테판 커리 286개 3위가 스테판 커리 272개 근데 이런 걸로는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가 그 성공률을 보면 되는데 28피트 거리 한 8.5m. 그러니까는
그 뭐야 3점슛 라인에서 하프라인 사이 있잖아요. 그쯤에서 쏘는 3점슛의 성공률이 66%예요. 세 개 쓰면 두 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와. 저거 에스컵 처음 미션 시작할 때 명중률 저거예요. 반오페 쓰면 66%야. 근데 리그 평균은 16%예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코트 반 넘었으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 거고. 괴물이네. 저도 전혀 뭐 관심도 없다가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얘가 이 친구가 왜 더 대단한 거냐면은 그렇다고 3점슛만 쏘는 기계가 정대만이 아니야 얘는. 원래 포지션은 개에 가깝대요. 그 조그만 애 누구야? 송. 송태서. 송태서에 가깝대요. 포인트 가드? 어 포인트 가드. 들어가서 레이업 같은 걸로 제끼면서 놓고 드리블이 장점인. 앤데 가드에 약간만 빈틈 있으면 갑자기 정대만으로 변신해가지고 슛 쏘는. 이런 느낌. 플레이어네요. 네. 약간 뭐 대파이 같은 느낌. 혼자 프리스타일 하고 있네. 윙으로 뛰다가 뭐 이렇게 그래, 공격수도 가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의 선수랑 기존 포지션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아예 넘사벽이라서 아예 마이클 조던이랑 지금 비교를 그 당하고 있다. 비교를 당할 정도로. 어 그럼 되게 영광이네요. 영광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마이클 조던을 기록으로는 거의 갱신하는 느낌으로 포스나 이런 건 아직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근데 대단한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연봉이 네. 1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200만 달러. 1200? 개해자라고. 얼마지? 1200만. 달러. 얼마야, 저놈은? 얼마야? 1200만 달러가. 계산 좀 해 봐. 그렇게 계산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100억? 네. 10억? 100억? 10억인가? 그렇게 계산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메뉴랑 비교를 해보죠. 몇 억이냐고 이게. 쳐봐야겠다. 몰라요 저도. 120억? 120억? 연봉 120억? 120억? 싼데요? 엄청? 예. 몇 명 모아야 메뉴지? 그거 메뉴는 몸값하고 이것도 연봉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연봉은 축구 선수들 이것보다 150보다 싼 선수 엄청 많아요. 연봉하고 이 종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거 따로 봐야 됩니다. 루니보다 주급이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유랑 비교할 게 아니라 같은 동급의 동구 선수라고 비교해야죠. 다른 스포츠랑 이제 연봉 비교하는 거는 좀 비교 불가한 수준이니까. 아 그리고 예리했던 게 이 종류랑 연봉은 다르다. 그렇지. 아 맞아. 그건 헷갈리기 쉽네. 네, 그건 헷갈리기 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한국에까지? 네. 다들 지가 스테판 커리 된 줄 알고. 3년 쉬고. 그러니까 농구가 약간 좀 붐이 다시 그렇게 원래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테판 커리 때문에 농구 붐이 일어나면서 다들 3점슛만 겁나게 싸대가지고 어떤 그런 아마추어 게임적이 지금 동호인 농구가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농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뭐 비교할 뻔 아니지만은. 호난사? 아까. 약간 호날두의 드리블 능력을 가졌는데 베컴처럼 그냥 중거리 슈팅을 말하자면 PK처럼 때리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슛이 막 들어간다고 하니까 호날두가 나오죠. 아니 뭐 막 던진다길래.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 대단한 친구라고 하니까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잘 돼가나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캐릭터 설명 좀 해줄 거 있나요 혹시 강키? 저요? 네. 보이시한 캐릭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그게 끝인데 아이덴티티가? 러브라이브에서 그럼 본인은 최애는 누구예요? 저요? 네. 딱히 애들이 다 결함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호시조랄이네 결함은 뭡니까? 아 까도 돼요? 아 나 오늘 제 못 갈 수도 있어. 아니 뭐 결함이 결함이 없는. 아 그럼요. 캐릭터 없죠. 완벽한 캐릭터는 없어요. 결함도 또 애정의 요소인 거지. 아 이미 한번 까셨잖아요. 네. 아니 얘가 그 일기나 일 잠깐만 왜 나한테 바꾸지 말고 그래요? 네. 달래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해서 아니 신경 써준 거 아니죠? 아 나만 불편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왜냐면 이걸 이런 걸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 나만 불편한 거 아니죠 지금? 원래 이쯤 얘기하면 옆에서 갑자기 자기가 야구 얘기한다고 꼬들어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 한 20분 동안 얘기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관심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 걔가 그 1기랑 2기 나눠지잖아요. 네. 1기 때는 막 그 말 끝에 양양 붙이는 고양이 코스프레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2기 때부터 그 짓을 한단 말이야. 할 거면 처음부터 하든가. 아 갑자기 너무, 컨셉이 바뀌었다. 너무 티나잖아. 아 그래서 아, 들어가 이거. 말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티난다는 게 캐릭터가 약간 인기 떨어지니까는. 그렇지. 설정을 넣은 거다.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걸 보고 또 감명 그 뭐야 그 감명을 얻은 게 누군지 알아요? 그
아이돌 마스터 후속판 신데마스라는 근데 거기도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마트에 가 있어. 아, 다 하나씩 이게 먹히는구나 싶어서 이게 먹히는구나 하니까 다 집어넣는거야 그거를. 와 나 못 보겠더라고 애들. 네. 다 이상해 애들. 뭐, 아, 이거 말로는 여지 있습니까? 아니 그게 그 1기에서 안 하고 2기에서 한 게 결국에는 친밀도 문제거든요. 네? 친밀도?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그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할 얘기할 때만 그렇게 붙여요. 린이. 예. 그러니까 1기 때는 호감도를 올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2기 때 호감도가 오르니까 이제 그게 해금이 풀린 거예요. 해금이 된 거예요. 원래 예. 원래는 덜 친해서 그런 거다. 예. 처음부터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1기가 끝내까지도 친하지 못한 좀 겉도는 캐릭터인 거 보네요. 약간 좀 그래요. 아이고 안 들어가 이거. 뭐 아픈 거하고도 있다고 하는데 딱히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어거지로 넣은 듯. 너무 어거지다. 너무 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쑤셔야 되나 이걸. 집에 갈 수 있나. 설명서 있잖아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신데마스에 미쿠냥이라는 애가 있어요. 미쿠냥 아, 예. 똑같이 따라해. 쌍으로 지랄하니까 미치겠더라고 해가지고. 아 돌아버리겠어 진짜. 아, 근데 그게 린이 원래 그렇게 한게 먹혀서 미쿠도 그렇게 한 거다. 미쳐버렸다니까 아주. 아, 캐릭터가 계속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행 따라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 애들이 하나씩 빠지 가다 보니까. 미쿠도 인기 많아요 그러면? 아 그게 더 열받아요. 근데 인기가 많아요? 뭘 먹히냐고 그게. 아나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먹히는 게 더 싫다. 거의 그나마 멀쩡한 그 스마무라 우즈키였나? 걔가 있어요. 걔가 스마무라 우즈키. 걔가 그나마 사람 같아요. 나머지는 좀 어딘가 결함이 걔가 사람 같다고요? 그나마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걔 간발이 마스충 아니니까. 아 그게 어디야. 맨날 열심히 한다고만 말하고. 미쿠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인은 그러면? 아 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거기는 이제 모로보시 키라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걔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아 아류라고 판단하신 것 같네. 나의 린을 따라했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 따라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애처롭죠. 뭐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 그게 린 아니야? 아니죠. 아니, 린은 원래 그런 애인데 이제 친밀도를 쌓느라. 아, 원래 이상하네요? 네. 진짜 되게 아, 원래 이상하네. 진짜 꿈보다 해석이 4천 캐릭터 꿈보다 해몽이 나 진짜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래.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 오스카 나무주연상 받았죠. 네. 쏘리 린다. 네. 린다 처음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어요. 뭐예요? 그니까 트위터에서 팬이 드립한 네. 아 무엇이든지님 435개 435 영상 찍으신 와 감사합니다. 435는 뭐죠? 그게 지금 왜 나온 거지? 감사합니다. 네 쏘리 린다가 그냥 팬이 트위터에다가 그니까 해외에 어떤 일화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국 팬이 트위터로 뭐 레오가 죽을 때까지 오스카를 못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거 쓴 거 봤어. 네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팬이 드립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말하자면은 늙어서 미안해 린다 나는 결국 뭐 오스카는 받지 못했어 이런 편지를 쓰고 뭐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드립을 쳤던 것 때문에 그게 그냥 유행을 했던 거였고. 아니 아까 페북 내려보는데 그 상 탄 거 보고 리액션 하는데 어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시상식 보는 애가 있었는데 막 인형에 불태우고 막 이러면서 놀더라고. 너무 신나가지고 곰돌이가 딱 들고 와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막 놀고 그만큼 화제였나봐요. 아 웹툰 작가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 병원이 형도 또 가가지고 뭐 시상자로 시상자로 나가서 시상하고. 예 네. 대단한 것 같아. 영화 하나 또 뭐 개봉하던데 알파치노랑. 맞아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국내 포스터에만 이병헌이 여기 들어가 있고 터미네이터도 그랬지 뭐. 해외 야 포스터는... 터미네이터 보는데 잠깐 나오더라. 아, 완전 거기서는 그냥 엑스트라였고 엑스트라랑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상자로 나오고 계속 꾸준히 그럼 한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비 같은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워쇼스키 아니면 어차피 안 부르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네. 지하이조 안 나오나? 지하이조 나올 때 됐는데. 지하이조가 그래도 병원 씨의 어떤 지하이조 대표적이지. 대표적 아닙니까? 지하이조가 누구예요? 지하이조 그 지하이조 안 봤어요? 영화. 무슨 조 아닌가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영화는 네. 알아요. 짱남 2인조 같은 거. 찔러줘? 부릉부릉. 네, 재밌죠? 네. 지하이조도 뭐지? 뭐 히어로물 비슷한 거죠? 네. 데드풀 재밌던데? 로이조. 행님들. 별빛이 내린다. 네. 그리고
이거 뭐예요? 덕후들을 상대로 피규어 사기로 17억 번 부자 3년 만에 건고. 우와. 17억? 어떻게 사기를 친 거지? 아, 처음 듣는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해외 배송 같은 거 직구한다고 해놓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아. 저거 뭐 화장품도 사기 있고, 뭐 백도 사기 있고.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제 피규어 사기로 한 거구나. 아, 썩을 놈들인데 진짜. 사실은 저런 것들은 뭐 어느. 어? 건담마트인가? 아. 나 건담마트 구매한 거 몇 개 있었는데. 구매 됐어요? 그 옛날에. 옛날에.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건담마트는 좀 되는 건데. 중고나라 네. 사기도 되게. 와 근데 규모가 17억이면 엄청한 거지. 건담마트 아니야? 비싸잖아. 또 해외 직구 막 이렇게 했으면은 꽤나 또 이렇게 잘 사기 힘든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주문하셨을 텐데. 앵간히 헤쳐먹었네 진짜. 그리고 얘는 거. 명분이 좋은 게 피규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예약 구매를 거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 4개월 전 이게 나올 거야 예약 구매해 이렇게 해놓고 수량을 푸는 식이 많은데 그렇게 예약 구매식으로 미리 돈 받고 도망가기 좋네. 그럼 최소 3개월을 무조건 버는 거니까. 그렇지. 그쵸. 도망가기 좋네. 세탁할 시간 버는 거네. 개꿀이네 이거. 똑똑한 거네. 얘가 똑똑해서 이거란 걸까 오타쿠가 이거란 걸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겠죠. 똑똑한 오타쿠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딴 데 덕질을 했겠죠. 오 썩을 놈. 그런데 거기서 사기당해. 그래서 빡쳐서 더 사기쳐. 그것도 사기치려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냥 남 등쳐먹고 살지 맙시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맞아. 놈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제일 화제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복면가왕 스티란트. 네. 밀첸코 마티예비치. 한국 활동을 할 거라고. 오. 복면가왕 봐요? 봤어. 요거 봤어요. 요거. 요것만? 요거 보고 그냥 그 우승한 사람 보고. 그거 무대 봤죠. 그 판타스틱 베이비 어땠어요? 별로지 않았어요? 괜찮은데 왜? 그래요? 응. 그냥 뭐 들어줄만하다. 뭐 소름 돋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잘 부르는구나. 뭐 그 정도 느낌이었고 스트라트 요분이 지금 5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노래 잘하시고. 노래 잘하고 때창 좀 웃기다. 그 어쨌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 전성기보다 당연히 못 부를 수밖에 없지만 힘겨 조금 이게 힘겨하시지만 어쨌든 노래는 미모리 수수코 아닙니까? 그렇게. 곰 올라가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무대에서 예능 프로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전설의 프로그램들 몇 개 있잖아. 저스틴 비버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홍백과 합쳐 예전에 인기가 왜 어셔 나오고 진짜 크리스티안 아길레라 브리트니 막 나오고 그거 나오고 연애가 중계 뭐 이런 거에 그렇지 무한도전 악리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완전 어이없네. 많이 아무튼 나와준다는 게 고맙죠. 그러게 어떻게 나왔었지? 그러게요. 대단한 프로그램인 줄 알고 나왔나 봐. 옛날에 그거 몰라요? 리차드 기어 아침마당 나왔었잖아. 그것도 뭐야? 왜 나온 거야 그것도? 뭐 한국에 오스, 뭐 그런 거 갖고 오지. 아 대표 리프리쇼, 프로그램 막 이런 리프리쇼 같이 하는 거다. 아~ 기가 막히네. 아 정말 아 그렇게? 아 이럴 수가. 그렇게 했나 보지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나 보지. 한국의 오프라 인프리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멋모르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침마다 사실 주부들 많이 보니까. 그치. 아침에도 아침마다 다 봐요. 아침마당만 봐요. 어르신들은 다. 대단한 쇼니까. 그럼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나왔던 거 짤. 모아놓은 거 막. 전설의 프로그램 이러면서. 맨 마지막 오리 있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거. 오리. 네. 대단했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면가왕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아이돌들도 나와서 뜬금없이 잘하는 모습도 나오고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막 자, 공개합니다 하고 딱 공개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 다 막 오 막 막 리액션 있어 패널들 막 맙소사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굵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 나온단 말이야. 뭐 7년 차 배우 누구 아무도 몰라. 그럼 이제 자료화면 몇 개 나와. 근데 그걸 보고 아 그제서야. 거기 나왔던 애구나. 그럴 때 김성주 씨가 급하게 빨리 말해요. 누구라고 빨리 설명해 줘. 설명 중이 돼서 안 그러면 모르니까 안 그러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구라도 못 알아볼 정도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아 저분? 막 이래. 잘 몰라. 몰라.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야. 특히 가수는 그나마 좀 아는데 배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잘 거는 잘 모르지. 네. 거의 몰라서 복면가왕 일본 가수도 한번 일본 성우 했어요? 아, 한번 나오면 아 난리 날 거 아니야. 여러 분야로 얼음 날 텐데 그거는 밀첸코도 나왔는데 냄새 나요. 냄새 얼음 나요 그거는. 덕후들이 바로 맞추려나? 근데 누군지 맞추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뽀로나. 바로 냄새 맞출 거야. 덕후들은 맞출 것 같아. 저같이 라이트 덕후들은 모르는데 진성 덕후들은 바로 알아채요. 라디오 보면 바로 알 거야. 아 그럼요. 드라마 CD 이런 거 듣고 그러면은 맞아. 100% 알아요.
걔들은 청각이 그쪽 알아도 또 아는 있는데. 것대로 스티라트도 사실 지난주에 처음 나왔을 때 다 스티라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아도 뭔가 이 그래도 특이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외국 가수가 복문가하면 이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뭐야 슈가맨에 아담 안 나오나? 어떻게 나와 아담이? 왜?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아담이다. 어, 아담 진짜 목소리 주인공. 어. 아담과 이브. 나 얼마 나 얼마 채도 안 해. 나 아담 앨범 샀었어 진짜로. 사이버 가수. 아담 앨범. 란자 너도 드라마 CD 폰. 왜 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다녀요? 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구한 거를. 네. 네. 누구 봐요? 울고 먹고 듣는 거예요. 푸치마스 라디오 드라마 CD 있어요. 아 정말 뼛속까지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푸치마스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네. 아 그럼 잘 보내주셨네요. 좀 봅시다 이게 뭔지 그래서. 이렇게 네. 귀엽네. 머리 크네. 진짜 귀엽다. 형과 네. 작아요 근데. 있어 있어. 귀 있는데 귀 구멍이 없네. 안 듣겠다는 거지 우리에게. 푸치마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무료로 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제가 유머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뭐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예. 환희 말고. 데이 바이 데이. 브라이언. 브라이언이 머리 사이즈가 61. 형 몇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61 썼었어요. 저 59. 저 60. 그래서 이게 그 뒤통수. 와, 내가 제일 낮아. 뒤통수 큰 그 경우에는 이게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나실겠지만 그러니까 제 뒤통수도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머리 크다는 게 실제 머리 크기랑 또 헬멧 크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헬멧 크기는 굉장히 작을 텐데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요. 강호동 씨는 얘가 좁아요. 생각보다 여기 위치가 여기가 되게 넓적하고 그런 분들의 헬멧이 아 여기가 오히려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클 필요는 없. 되게 크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가 크지. 강호동 씨 같은 경우 여기가 작고. 그래서 그렇게 둘레를 재면은 정찬우 씨랑 브라이언이랑 머리 사이즈가 똑같게 나가지고 그게 약간 아 저는 물론 다 크기는 한데 컬투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네 같은 머리 크기면 브라이언으로 태어났으면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마음 편한데 진짜 잘생겼어요. 네. 누구야? 브라이언. 부럽네요. 근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요? 플라이 투 스카이 할 때 환희한테 좀 자격지심. 환희가 너무 노래 잘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근데 환희도 성공했으니까 쌤쌤인 것 같아요. 성공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환희는 좀 성공 잘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옛날에 난 것 같아요. 옛날에 났다고 느껴도 지금이 그렇다고 뭐 어색하거나 망했거나 이게 아니라 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성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쌍꺼풀 엄청 진하게 했잖아.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 코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얼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진짜 생각해 보면은 역대급. 데이 바이 데이. 네. 역대급 듀오인데 다이너마이트 듀오급으로. 뭔 소리야. 딴 소리 하지 마. 아니,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이 있으면서도 또 비즈니스에 충실한 다이너마이트 듀오 같아. 전 비즈니스에도 충실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싫어하는 티가 났죠. 일부러 냈어요. 빨리 없애달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가져갔어. 마우스테드도 나오고. 그게 재밌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네, 돼야죠. 그 DCX 파일은 쉬어가시고, 예. 네. 위클리 SK는 계속하고, 예. 만년 다이아도 계속가요? 예. 그런 얘기 왜 하고? 아 제가 팬이라서 애청자라서.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왜? 아니 제가 애청자라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거 잘 녹화 잘했어요? 뭐요? PTL. 어 PTL. 뭐 잘 됐겠죠. 언제 했어요 녹화? 어제 했어요. 어. 무슨 내용 갖고 했어요? 저 대충. 뭐 여러 가지 내용 했어요. 뭐야? 뭐 위클리 SK를 주로 참고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맞아. 뭔 소리에 거기고 정확한 그런 분석 안 해요. 선구자지 선구자. 아, 저희도 뭐 정확한 분석 안 해요. 저희가 뭐라고 뭐 정확한 분석 하겠습니까? 그냥 행갱이랑 같이 방송을 또 한다는 것만으로. 행갱이가 누구야? 이영경 하는 거. 어 길쭉쭉 하시던데요? 어 그분하고 같이? 길어. 와 대박. 그분도 나와서 내 5시 하는 거야? 네. 와. 행갱이만 믿고 가는 거죠. 오잼 뭐 하냐? 권이슬과 하는 만년 다이아 있잖아요. 됐고. 좋은 점인가요? 낮게 뭐 없나요? 아니 뭐 좋은 점 아나운서 또 뭐 그렇다 치고 뭐 좋은 날에 아나운서라도 네. 해가지고 좋은 날에 다시 팝스타리 하고 하더라도 그래 위클리스키 혼자 하는 게 약간 쓸쓸해 보여. 그렇지. 둘이서 이렇게 주거니 바꿔니 하면 훨씬 더 주거니 바꿔니 하기엔 짧아 시간이. 그래도 그거라도 이렇게 하면은 아니
지난주에도 엔딩 멘트에 아 이번 주 너무 길어서 죄송하다고 어. 이렇게 이번 주 소식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데 어. 편집 엄청 됐어. 소식 몇 개 없었어. 편집을 무슨 5분짜리 하려니까. 그렇다고요. 네. 멤버는 행갱이랑 강키랑 저랑 이제 래퍼들랑 링트롤 이렇게 네 재밌게 됐겠네요. 모르겠어요. 뭐 편집 재밌게 잘 해주시겠죠. 제 편집을이니까. 맞아. 편집빨이야. 막 던지면 내가 뭔 소리 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나오면 나타나면 내 편집빨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은 원래 편집으로 이제 다 커버하는 거죠. 맞아. 그럼, 맞아. 네, 수요일. 4시 반. 수요일 4시 반. 수요일 4시 반에 방송 진행되니까요. 바고 욕 많이 해주세요. 네. 이 형 욕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재밌겠다. 꼭. 본방사수 하시기를. 무슨 얘기예요? HK 얘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뭐 이거 저거 다예요. 다. 이상한 소리 다예요. 다요. 레이디스 배틀 얘기도 해요. 맞아. 아 부럽다. 뭐 부러워. 아니 행동이 예뻐. 어느 쪽이 진짜. 부러워요? 어느 쪽이? 에? 어느 쪽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냥 뭔가 다 같이 한다는 게.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나아요 근데. 네. 실물이 훨씬 예뻐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아요. 진짜 화면에 안 예쁘게 나와. 카메라 되게 못 받는 편이야. 네.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똑똑해. 근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더라. 몇 살이죠? 나 되게 어린 더 어린 줄 알았었는데 28. 28. 동갑이네. 어리네. 방송 나이 다른가? 어리네. 어리시네. 괜찮네. 28이시면 뭐. 네. 한창 하실 때. 똑똑해 근데. 막 대본 외우는 거. 맞아 맞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진짜. 발음 또박또박하고. 깜짝 놀랐던 거였는데. 프로페셔널해요. 나중에 사인 좀 한번 좀. 왜? 너 있잖아 너한테는. 아이. 얘네가 사인을 할 수 없잖아요. 얘네가 사인을 어떻게 해? 사인을요 얘네는 그거 무서워. 얘네 사인 안 무서워. 얘네가 모니터를 뚫고 나왔고 사인하고 들어간다 생각해봐. 네가 여기다 사인을 해. 내 거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 그럼 무서워. 공포물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행갱만 행갱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극장도 좀 좋았어. 아 예뻐. 좋아. 눈이 미친 듯이었어 어제. 집에 있었어요 어제? 아니요. 어디 갔어요? 네. 어제 진짜 눈이. 눈 많이 왔죠 어제. 와 군대 있을 때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녁 때니까 또 잠잠해지던데. 미친 듯이 많이 오더라고. 어제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 네. 아침은 안 오다가. 아니, 눈발 자체가 이렇게 내 머리만 해. 이따만 해. 이따만 해.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머리만 하지 않고. 머리만 하지 않고. 머리만 하지 않고. 평소의 눈에 비해서. 머리만 하면 이거는. 굵긴 했어요. 네. 그 매트로 스타일크지 머리만 하면. 지구 멸망이죠 지구 멸망. 블리자드. 눈도 아니고. 누군가 마법을 써서. 맞아. 구서클 마법. 황유가 썼나? 아무튼. 네. 아무튼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사실 오늘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9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2년 네. 29일. 오늘이 네. 6년. 아 6년이요? 네. 네. 2년이? 네. 이런 거 있니? 네? 아니요. 프로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다릅니다. 아, 여기서도 그런 거 하지 마. 아, 여기는 이걸로 가는 거고. 왜냐면 일단 지났네 지났네 아 지났구나 이제 3월 1일이에요 네. 3일절이죠 네 이제 3월 1일이 됐네 제가 약간 죄책감 느끼는 게 란자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광팬이에요 광팬 그래가지고 지도 막 연구하고 따라하고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를 준비하고 연구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나는 거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혼자 연습하다가 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이 돼서 그렇죠. 무슨 말하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막 단어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왜 강력한지 알아요? 왜요? 개강이라서 제일 무서운 새가 뭔 줄 알아요? 네 생김새. 아 이런 건 재미없어요. 네, 아니야, 이거 아니 이렇게 아까 너도 재미없던 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그냥 얘가 무슨 소리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빨리 치고 그냥 빠져야 돼. 그렇게 빨리 치고. 해보세요. 그냥, 지금 못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야 돼. 역시 오지현식 고급 개그. 뭔 오진식에 뭐라는 거야? 왜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아, 클태형 맨날 이천군 이지라고. 이거 뭐야? 이천군이래 나보고 한 달에 2천 번다고. 친놈. 강민영 건물도 클태미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허언증 지려. 허언갤이야 이렇게 보니까. 얘 허언갤러리야. 그러면서 맨날 걔한테 뭐라 그러는데 어차피 저는 쓰레기라서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거. 뭐라 언급하면 자기는 막 정색하면서. 이거 인드라생이 못 이기는데? 개홍갤러리야 2000년 4000템 나한테 맨날 강민영 저기 땅 존나만 타고 건물 강민 그러니까 시작은 건물이었는데 건물주의 땅 이게 땅으로 옮겨지고 건물이 될 수가 많아지고 이미 하나의 도시가 강민영 거라고 저 진짜 건물주인 줄 알았어요 4000 클템 쓰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라도 네. 좀 최근에 돌잔치도 하셨으니까 아, 클템, 네, 돌잔치에서 갔었는데, 네.
어땠나요? 뭐 집었어요? 뭐 어때 둘 중지? 뭐 집었어요? 판사봉. 근데 그 판사봉 집 저는 이제 마우스 골랐던 게 맨날 보는 게 마우스 아니에요, 상민이가. 이제 마우스 고를 줄 알았었는데 판사봉이 잡기가 쉽게 돼 있어가지고 마우스를 애가 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 애초에. 와 클템 이 새끼 진짜 문제 있어. 이 새끼요? 저 진짜 왜? 이건 제가 확실히 말.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게 돌잡이까지 하고 나잖아요. 네. 돌잡이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 저녁 때 하다 보니까는 그 상민이도 아기도 막 피곤해서 자고 막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도 챙기고 이렇게 좀 와이프도 챙기고 가족들한테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딱 돌잡이 끝나자마자 클템이 제일 먼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걸? 지 마우스 챙겼어요. 와. 지 게임할 때 쓰는 마우스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아기는 형수한테 맡겨 아,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마우스 바로 줄 갖고 챙겨가지고 안에다 챙겨놓더라고. 나 보고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아 좀 그렇잖아. 뭐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좋은데 돌잔치 할 때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돈도 잡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돈이 없네요. 그럼 사회자가 막 아 그럼 우리 상민이 돈 잡으라고 용돈 주실 분들 나와서 쏴 주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많이 받네. 그럼 와서 막 이렇게 줘가지고 막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그걸 이렇게 다 치우고 지 마우스만 딱 집어가지고. 챙겨놓더라고. 그래서 돈은 아. 뭐 한 달에 1억씩 버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 1억이 뭐예요. 그때 돈을... 진짜 여러분들 긁어 모아요. 그 마우스 단위로 건물 하나 산다는데. 그 마우스가 한 200만 원짜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딩 살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 수요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LCK 하고 쭉 하죠. 그렇죠. 하고 만년 단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또 LCK 하고. 그리고 막 라디오 하죠. 그 네이버 팟캐스트 뭐 엄청해요 지금. 뜨는 것도 많아. 생각해 보세요. 1억 안 벌 1억이 뭐야. 상상하기. 요즘 쓴 클템 거라고 이거. 나한테 얼마 전에 그러다 고백하더라고. 나 이번 올해 좀 겁난다고. 세금. 세금 많이 나올까 봐. 세금 한 3억 정도 낸다는 얘기 있던데. 그러면 적게 나는 거지. 그럼 적게 나는 거지. 국민연금이 뭐니 다 떼겠지 또. 억템. 여러분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랄까? 억템. 그래 좀 보자. 여러분 돌잔치를요. 그러니까 동준형이 맨날 그러잖아. 억소리 난다 그러잖아. 그럼 왜 그러겠어? 그때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 저격이었군요 그게. 이거 억소리 나게 아픕니다 맨날 그러잖아. 대놓고 말했어. 동준형이. 대놓고 말했어. 대놓고 돌려서 말하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동준이 형이 이제 방송 가리지 않는다고 가리지 않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약간 견제하는 멘트인가? 아까 현우 건물 올리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거 같은데. 싶은 거지. 그렇죠. 야 역시 억템이야. 현우가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에 논밭을 지금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이제 노비들도 만들라고 이제. 장난 아니야 걔. 아 진짜 무서워. 내 약속 하나 받아. 소장농 다 만들라고. 건물 올리면 내가 경비실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 맨날 하는데? 누구 건물이었지? 근데 나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기다려달래. 아 그게 무슨 사람이 많아. 아 그게 뭐냐면은 미니형 건물이에요. 아, 미니형 건물에서 그 경비 겸 LOL 하면서 경비를 클템이 하기로 했고 정균이가 주차장 관리하기로 했고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청소한다고 저도 이미 다 세팅돼 있습니다. 그 노후가 나도 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덥다. 어쨌든 김포 지주 클템 앞으로도 많은 사랑 해주시고요. 뭐 네가 나와서 해명을 하든가. 김포 가서 클템 욕하면 마티스 타겠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바로 의붓이야. 사람이겠는데?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야 좀 있으면 선거에 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다. 그래 당도 하나 만들고. 네. 잘 타야겠는데 줄? 잘 봐야지 클템한테. 어. 저도 뭐 임노르신의 클템이 나와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돈이나 되겠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지. 취미로 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라이어 인맥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야 밥 한 끼값 받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밥 한 끼가 뭐야. 도와주는 거야. 전 클템님 전화할 때마다 무릎 꿇고 전화 받아요. 네. 왜? 그러지 마. 시중한데? 그건 좀 아니다. 불편하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안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같은 어때든. 아 영상통화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우리 없으라고 가온 잡고 삽시다. 무릎까지 꿇어. 팔려가지고 진짜. 야 네 무릎 상해. 살쪄서. 연골 나가요. 자동사항이 무릎까지 굴고 그래. 자, 아무튼 롤로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여기까지 아닌 거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또 체인지스 코리아 3일절에 네. 여러분들 쉬시는 아, 때. 3일절이네 오늘. 네, 3일절. 쉬는 날이에요? 빨간색 돼 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왜 올 수는 말을 안 해 줘요, 그걸? 그런 게 저희한테 그런 게 있나요? 아. 설 연휴 쉬는 게 다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네. 아직 일 없는 사람 싫은데 저희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네. 와야죠. 일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올 거고 키도 올 거고 그럼 키는 뭐 여기서 자고 갈 거고
아무튼 환기 좀 해였어. 너무 심하다고. 네, 아무튼 체리스 코리아 끝나고 바로 또 투하의 선수의 장인어른. 아, 아, 그렇죠. 네.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뭐 3.1절 의미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아인성 창문 좀 연락을 거기 네, 빨리. 저녁에는 가서. 또 체리스 코리아하고 장인어른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 기념으로 모바일 게임도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즐기시는 네. 것들 꼭꼭. 여러분 제 2000분이 이런데 안 나옵니다. 2000분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있지 그냥. 2000분이야. 억텐 따라가야지 여기 왜 나와. 내 눈앞에 2천만 원이 난 있는 거 본 적도 없어. 100만 원도 본 적이 없어 내 현찰로. 2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억텐 줄 타야지. 그래. 억텐은 달라요 여러분.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해보시고요. 자 아무튼 부산산 나온다 진짜 계속. 진짜 나와요 이제. 나온다 나온다. 자 저희는 여러분 내일 챌린저스 코리아로 다시 인사드리겠고 사장은 술게면 아마 내일 오후쯤에 방송 키지 않을까. 오후 챔스 달려야죠. 오늘 비챔스 있습니까? 저요? 네. 컨디션 봐서 한, 뭐 한두 판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자고. 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해봤자 뭐 노잼이라서 안 보는 네, 그런 분들에게 굳이 제가 또 불편함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역시 비챔스보다 홀챔스지? 그럼. 홀챔스 보기 전까지 억지로 보는 거지? 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 제가 힘들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재미 법감님들이 또 네, 자제를 좀 자제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내일 체인저스코 멘트 몇 번 하는 거야 이거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